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 근처에 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느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하느님의 밝은 빛이 목자들의 주위를 비추고 목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마을에 가난한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서 꼭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랍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낮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평화로웠다.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이 선하시는 일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베들레헴 마을로 갔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주에 누인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에 대해서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해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네, 오늘은 목자들에게 들려온 천사들의 천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